나를 봐서라도 일어나셔요. 아버지! 아버지! 예, 아버님, 이들 후회 깊게 지내거라. 그리고 내 진실이니 니들에겐 소모가 되느니라. 그러니 내가 가더라도 잘 모셔야 하느니라. 아버지, 아버지. 문홍도가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지나는 문홍도의 첫 번째 첩은 여전히 본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인사도 안 하네. 네 눈에 내가 아직 종년이라 보이지? 아닙니다. 잘 좀 하자. 그런데 그녀의 처소에 남자 신발이 놓여 있었다. 큰 첩방에서 누가 나온 줄 알아? 문홍도 첩의 처소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큰아들 문신이었다는 것인데 폐가 망신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쩌시려고요? 형님을 뜯어 말려야지요. 제가 낮밤 가리는 거 보셨습니까? 기척도 없이 웬일이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런저런 대화 천벌 받으십니다! 이런 버르장머리를 봤나?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 형이 아버지 대신이거늘. 그래서 아버님의 소실까지 범하신 겁니까? 고을 사람들이 형님을 뭐라는지 아십니까? 짐승이랍니다. 어디 천한 것들 말을 빌려 형을 능멸해? 그깟 주둥이들이 뭐가 무서워? 발코라도 할까봐. 그깟 것들이 감히 나를? 어? 발고를 당하시면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석수야! 더러운 짓 그만두십시오. 이 고얀 놈을 당장 끌어내라. 문주는 형의 배륜을 자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 부친의 첩과 간통했느냐? 맹세코 아니옵니다. 사대부가 그런 금수 같은 짓을 했겠습니까? 네가 네 서모의 방에서 나온 것을 본 자가 있다. 예, 서모의 방에서 밤을 보낸 것은 사실이옵니다. 뭐라? 그날 늦도록 서모와 함께 술을 마셨사옵니다. 아버님 생전에 출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딸이 생전에 옥동자를 안겨드렸어야 하는 건데. 지중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소인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거짓이옵니다. 형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네? 그것이 무슨... 서모의 방에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네가 봤거나 본 자가 있느냐 말이다. 그야 정황만 봐도... 정황이 있을 뿐 증거는 없다는 것이로구나. 문신의 죄는 증거가 없는 반면 문지의 죄는 명백하다. 너는 형을 극악한 죄인으로 몰았으니 마음으로 형을 죽인 것이다. 형을 죽였으니 그 죄는 강상에 해당한다. 문신을 방면하고 문지의 죄를 물을 것이다. 억울합니다. 문지가 형을 무고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자네 선친이 살아있었을 땐 자주 왔었는데 3년 만이구나. 대감마님, 그동안 무고하셨습니까? 난군 먼저 떠나보내고 자네가 쪽쪽 가겠구만. 지금이라도 나래를 따라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욕될 수가 없습니다. 송가옵니다. 그럼 말씀 나누십시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입에 닿기 민망하오나. 저와 저분이 정을 통했다는 주문을 제 아우가 퍼뜨리고 있어서. 뭐래?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냐? 유산을 적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 발구하겠다고 아우가 절 겁박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런... 결단과 아니옵니다! 모함이옵니다! 한편,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문지의 처는 깊은 시리에 빠지는데.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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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가 없어? 채수 씨. 길이 목숨을 건지셔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상심이 크시지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 된 것이냐? 이상해지셨습니다. 샛내도 못 알아보시고 우시다 웃으시다. 날이 깨서 그리 가셨는데 누구든 제정신으로 못 살지요. 암요. 어? 실성을 했다는 겁니까? 아우가 세상을 떠나고 신을 놔버렸어. 이제 내 곁에 아무도 없군요. 이제 누가
내 앞길을 막겠습니까? 놀랍게도 문신은 아버지의 또 다른 첩과 간통하고 있었다. 화류계 출신 아니랄까 봐 남의 걸 뺏어가! 뭘 봐! 구경 났어! 야, 근데 둘이 왜 저런데? 딱 보면 몰라요? 아, 그러니까 문홍도 날이 때... 아, 저기 봐. 아유, 괜찮아. 노라이야. 며칠 후. 문신은 둘째 서모의 처소에 들어 있었는데 옷이 다 어디로 간 것이야? 자, 네, 일어나 보시오. 의복이면 이불이. 쓰고 어떻게 그 지압이 첩을 두식이나. 아이고.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좋게 되니까 그걸 한 거라니까. 아유, 마님. 아유, 지지. 이거 지지 지지. 제가 혼자 돌아다니시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안 돼요. 삼순아. 마님? 문재철은 실성한 척까지 하며 복수할 기회를 노렸던 것이다. 문재철은 문신의 간통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잡으려고 했다. 에서 보낸 사람이 곧 당돌 것이다. 문지혜처럼 문신과 서모의 옷가지를 모두 가지고 나온 후 방문을 닫아걸어 간통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거 왜 이러시오? 네. 의관을 같이 골 테니 좀 기다리시오. 그건 안 되지요. 어찌 확보한 증거인데. 감형에 당도할 때까지 반드시 이대로 보존해 주시오. 이 여인은 제정신이 아니오. 실상한 여인의 말을 믿는 것이오. 말이 아니라 증거를 믿는 것이지요. 날 발굴하려고 제정신이 아닌 척 속인 거요. 후안이 두렵잖소? 예. 증거 없이 발고하면 죽이기도 하더이다. 그러니 이모개들 똑똑히 보아두시게. 그리고 증인으로 남아주게.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편히 쉬세요.